Nice Game TV.몸에도 멋있어질 수 있다. 아, 붐스타일 너처럼. 전 키가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너처럼 키 작고 평범해도. 제가 키가 작은 게 아니에요. 멋있어질 수 있어. 니들이 큰 거야. 내가 작은 게 아니야. 니들이 큰 거야. 니들이 비정상이야. 아 그러네. 그렇습니다. 붐스타일과 네. 함께하는 롤바타. 저는 나이스게임TV의 전문 판매원 비토라 강석이고요. 아 판매는 아, 그럼. 아 그럼요. 전문 판매원. 장인어 빼고 아, 지금 아 모두 앞으로 장인어 아, 들어갈 수 있어요. 다 들어와. 전 연봉이 지금 쭉쭉 올라가고 아, 있습니다. 판매하고 다 들어갈 수 있어. 아 그럼 판매왕이야. 아 저 그러면 저 무덤에 핀 잡초도 팔 수 있어요. 지금 보험회사에서 자꾸 전화 오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다. 섭외하려고. 아 예. 보람상조 전문 팀장 요새 그거 광고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 아무튼 그건 그거고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광석 그리고 옆에 오늘 우리 또 롤바타 항상 조정을 시켜주시는 네. 고통의 강키 그리고 오늘은 키 작고 평범하고 못생긴 니들이 잘생긴 거야. 니들이 잘생긴 거야. 내가 못생긴 게 아니야. 김일중 단군 모셔봤습니다. 오늘 1부 네. 진행해줄 모델이고요. 저는 이제 네. 아바타 네. 되는 거죠. 그렇죠. 아, 키 작고 평범해도 멋있어질 수 있다. 그 게임 잘할 수 있어요? 아 그렇죠. 아 그렇죠. 키 작고 평범해도 멋있어질 수 있고 키 작고 평범해도 게임 잘할 수 있어요? 게임 잘할 수도 있어요. 니들이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못하는 게 아니야. 게임을 못하는 분은 롤바타를 통해서 게임 실력을 업그레이드드릴 수 있습니다. 키 작고 평범하고 못생긴 너는 니들이 잘생긴 거라고. 붐스타일과 함께 멋있어질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 맞아. 앞으로 네네. 키 작고 평범하고 못생긴 아니 그 사는 사람 다 키 작고 평범하고 못생긴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당연히 아니죠. 아닌가요? 키 작고 평범하고 못생겨도 멋있어질 수 있는데 아 겨도? 그렇지. 잘생기면 더 시너지를 받는다고? 그렇죠. 나이스게임TV 아... LOL 플레이하는 거 보면서 여러분이 얼마나 답답했어요. 흑이오기오 이런 거 보면서 얼마나 답답했어. 그게 답답해. 보면서 아 내가 이 방송에서 꿀팁을 배워서 내가 직접 하면은 나는 바로 다이아를 찍겠구나 그런 느낌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키 작고 이렇게 못생겨도 이렇게 평범해도 오징어입니다. 오징어. 오징어는 길어. 오징어는 위아래로 길어. 오징어 다리도 길어. 그러니까 오징어 길어. 야, 꼴뚜기야 나 꼴뚜기. 아 꼴뚜기 할게. 아 꼴뚜기 괜찮네. 아 그렇지. 단뚜기. 꼴뚜기 좋아. 붐스타일과 함께라면은 멋있어질 수 있다는 거. 아, 네. 붐스타일과 함께하는 롤바타 함께 시청하시다 보면은 아, 네. 희망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아, 네. 그렇습니다. 오늘 패배한 CJ 프로스의 팬들도 네, 오늘 네. 붐스타일과 함께하는 롤바타 보면서 한번 시원하게 네. 웃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어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제 붐스타일 롤바타가 붐스타일과 함께하게 되기 때문에 네. 이제 저희가 좀 이제 방식에서도 좀 더 신선해지고 아, 재밌어지고 일단 키 작고 평범해도 멋있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준비를 할 텐데 오늘은 일단은 맛배기로 롤바타가 붐스타일과 함께 갈 거라는. 그런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는 맛배기. 일종의 맛배기 맛배기 아, 맛배기 네. 방송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오리엔테이션 같은 거네요. 아, 네 그렇죠. 네네. 거기에 가장 적합한 건 역시 마델이겠고 키 작고 평범해도 멋있어질 수 있다. 아 그럼요. 네. 아 네네. 네네. 평소 키 작고 평범해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사실은 그렇게 아 지금 스폰서 보고 계신데요. 굉장히 스트레스 받았어요. 야 키 작고 못생긴 게 얼마 스트레인지 그쵸 스트레스인지 모르지 버스에서 이거 이거 못 잡어 사람한테 그래가지고 나는 항상 에. 사람들 안 잡는 이거 잡기 위해서 그 자리 싸움을 해야 돼 그니까 이게 안 잡히거든 심지어 여름에 장난 아니야 다들 덥기 때문에 이렇게 시원시원한 의상을 입는데 그렇지 여자분이 딱 앉아 계셔 아. 키 작으면 각도가 달라 그게 제일 서럽거든요 볼 수 있는 걸 못 볼 수가 있어 그렇죠 볼 수 있는 게 아 그럼 이분 커져요? 아무것도 없어 볼 수 있는 게 이분 커집니까? 붐스타일과 함께라면 아 네네 그 여자분이 네 일어나서 연락처를 줍니다 아, 줄 수 있어요 진짜로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일어날 수 있어요 붐스타일 아, 앞으로 저희가 이제 롤바타 어떻게 진행할 건지 저희가 이렇게 기존과 같은 롤바타 형식으로 방송이 진행되기도 하겠지만은 붐스타일을 만났을 때 어떤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는지도 저희가 네네. 롤바타에서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고
하고. 네네. 자 그럼 일단은 저희가 뭐 방송 본격적으로 진행하기에 앞서서 네. 또 붐 스타일이 그러면 또 어떤 쇼핑몰인지 아 궁금하잖아요. 어떤 마법 가드 같은 아이템들이 주면은 살짝 아, 소개를 해드리죠. 저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아, 보여드리죠. 일단 아, 이름부터 좋아. 붐 스타일. 붐 스타일. 아, 붐 입에 짝짝 붐 붐 하면 붐 아 붐 붐 붐 붐 붐 붐 아주 작은 아, 자동차 이러니 붐 붐 머니 머니 다가간다. 키 작고 평범하고 이렇게 구식이라도 아 네네 멋있어질 수 있다. 아 그럼 붐 스타일 붐 붐 에 붐 붐 어디서 많이 들었던 그런 음악 아닙니까? 붐 붐 대한민국 클럽계를 점령했던 그 두 가지의 음악이 붐 붐 붐 스타일에서 사실 달러 만든 그런 노래였습니다. 너 몰라? 애들 몰라? 야 뭐라고? 이 노래 몰라? 다시 해봐. 붐. 아 이거 몰라요? 야 이 노래지. 붐 노래도 있어. 붐 붐 머니 펀이 달라 몰라요? 아이 다리 이렇게 말고. 다리 이렇게 말고. 자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별풍선 천 개 터지면은 들려오는 그 음악. 여러분 제가 그럼 댄스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도 좋아하는. 무슨 노래죠? 생수. 아 생수. 생수 인 더 비치. 거기에 이런 명 구절이 있죠. 어떤 게 있어요? 데킬라. 붐붐 스타일 데킬라 붐붐 스타일. 아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다 붐 스타일 때문이죠. 나 처음 들었어요 그런 노래. 아 그니까는 키 작고 평범해서 그런 거예요. 키 커지고 멋있게 느껴지면은 그런 노래에 관심이 생길 겁니다. 아 그럴 수 있어요. 네 괜찮습니다. 괜찮죠? 아 그럼요. 오늘 방송 니들, 끝까지 할 수 있죠. 니들이 큰 거니까. 내가 작은 게 아니라 니들이 큰 거야. 아 그럼 어, 동계적으로는 상... 제 키가 평범하다고. 그럼 제 키가 평타 평균 키. 모든 건 상대적인 거니까. 그렇죠. 아, 여성이 원하는 남자의 기본 키 몇일까요? 아 그게 또 이제 또 아주 전문적인 리서치 집단에서 한번 조사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긴장하지 마세요. 여성들은 네네. 그냥 무난한 키로 생각하는 게 178. 무난한 키로 생각하는 게 178. 178. 내가 일 하나 얘기해줘. 꼴등이 오징어. 야 내가 일 하나 얘기해줘. 내가 이세치 모자. 채팅에서 여자를 만나잖아. 그럼 네. 키가 몇이에요? 그러면 작아요. 아니 그래도 170은 넘을 거 아니에요. 그치. 거기서 나가버려 나. 거기서 나간 게 잘못된 거예요. 거기서 나가면 안 되는데. 제가 올바른 답변을 나가면 안 되는데. 저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키가 어떻게 한번 물어보세요. 키가 어떻게 되세요? 저 붐스타일에서 옷 사 입어요. 아~ 어머 엄마 오빠 이렇게 된 거구나. 끝나는 거죠. 이야 붐스타일. 이야 아 예. 소개팅 잡을 때 키가 몇이에요? 답변하지 마세요. 저 붐스타일이에요. 아 붐스타일이에요. 아 어딘지 알지. 여자가 어딘지 몰라? 그거 모르는 거지. 여자면은 만날 가치가 없습니다. 만날 가치가 없어. 아 그럼. 그럼 가치가 없습니다. 모르면 뻔한 거지. 지나가는 그렇죠. 여자한테 물어보세요. 저 붐스타일이에요. 모르면 그냥 거기서 말에 대답을 하지 마. 대답하지 그렇죠. 마. 쳐다보지도 마. 그 여자 일배합니다. 아 너 멀리 갔어. 아, 그러니까 만날 멀리... 필요가 없다는 거야. 너 멀리 갔어. 만날 필요가 갔는데요? 없다는 겁니다. 아, 돌아오기 좋을 것 같아요. 잡아야겠는데 이렇게. 만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붐 스타일이 키워드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붐 스타일 여러분이 좀 이렇게 좀 더 쉽게 만나실 수 있게 나이스 게임 팀 홈페이지에도 저희가 네. 곳곳에 한번 박아놨습니다. 박아놓은 우리 붐 스타일 한번 저희가 홈페이지 보면서 한번 아, 딘딘 설명을 많아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자 나이스 게임 팀 홈페이지 메인에도 다 있어요. 키 작고 평범해도 아, 멋있어질 수 있다. 아, 단군도 붐 스타일 여기 메인에도 있고요. 아, 네네네. 왼쪽에도 키 작고 평범해도 아, 여기 멋있어질 수 있다. 붐스타일! 붐스타일! 그렇죠. 가볼까요? VS! 아 그렇죠. VS? 삐뚤스타일! 아, 죄송합니다. 아 붐스타일. 네. 아 그럼. 근데 모델들이 보면은 아 그렇죠. 그 잘생긴 모델들은 아니야. 그렇죠. 희망을 주는 모델. 아 그냥 평범해. 그렇죠. 그렇지. 하지만 당구님보단 나보다 낫지 당구. 아 그렇죠. 당구님보단 크고 아 나보다 크게.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여기서 제일 궁금한 거 네. 과연 모델의 키는 몇일 것인가? 아 키 나와요? 아 보통 밑에 사이즈가 있죠. 모델 아~ 사이즈가. 근데 인간적으로 163은 없을 거야. 아 이건 뭐 매우 만족. 매우 만족. 매우 아유, 만족. 뭐야 이거? 다 매우 만족이야. 누가 뭐 주작한 줄 알겠어. 아 이거 별이 먹게 미국 국기인 줄 알았네. 아유 야, 이거 나 장수를 찍는 줄 알았네. 아 그만 하구만. 소리 나서 그래. 아 이거 봐 키가 짝 있어. 잠깐만. 다 남아 짜고. 잠깐만. 171도 키가 다 남아 짜고. 163 넘겠지. 169 있다. 169. 169 있네. 아 당군. 다 남아 짜. 아 당군 없네. 야 무슨 키다리만 있어 다. 제가 S군이에요. 제가 S군. 단군 깔창 끼면 H군 됩니다. 그렇죠. 저를 K군으로 해서 모델로 써주세요. 네? 163 K군. 아, 왜요? K의 본인이? 그렇죠. 저 H군 앞에 제가 163으로 모델 서겠습니다. 아, 와 근데 또 재밌는 게 보통 쇼핑몰 모델을 이렇게 키 순으로 해놓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키 딱 구간대별로 모델을 만들어놔서 우리나라는 딱 원하는 여러분의 그 체형에 맞춰서 옷을 살 수 있게 또 해놨어요. 아니 저는 딱 봐도 작은지 잘 느껴지지가 않는데요. 아, 이게 그러니까 이게 코디로 인해서 키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작아지지 않게 보이는 거야. 그렇지. N군 빼고 나보다 작아요. 제가 리군.
저는 리군. 강키어는 S군? 저는 S군. S군. 네네. 당군. 나는 번외. 당군. 난 번외. 아 그래 당군. 난 번외. 아 당군 여기. 그래 당군이지. 아, 여기 당군 자리. 아, 거기도 없어. 좀 더 아, 가야 돼. 그렇지. 여기 당군 자리. 앞으로 좀 많이 가야 돼 근데. 아, 좀 많이 가야 돼. 보통 2cm 차이인데 나는 한 6cm 되거든? 아 그렇지. 훅 가야 돼 앞으로. 그러니까 아, 좀 많이 가야지. H군 앞에 하나 더 있어. 그 앞에 당군. 그렇지. 그렇지. 다 훅 가야 돼 앞으로. 아, H군 앞에 카이젤리군. 그 앞에 단군. 아 그래도 그 작아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하지만 키 작고 평범해도 멋있어질 수 있는 우리 붐스타일. 자 네네. 보면은 지금 여기 모델하고 있는 이 친구. 이 친구 누구였죠? 이 친구 우리 얼굴 하면 아직 우리한테 모델들이 낯설지 낯서니까 좀. 네네. 이 친구 누군지 우리 한번 찾으러 가볼까? 이 친구 누구지? 이군. 이군. 170. 아 이군. 173이네. 제일 큰 친구네. 이 옷을 입으면은 내 체형에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대. 아~ 말도 안 되지. 사기지. 아 프로필 어? 써놔가지고 옷이 그러니까 뭐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딱. 모델들 키만 외우면 여러분도 모델 관제를 뽐낼 수가 있다는 거. 어 좋아. 좋은데? 3인데 한 180 돼 보이는데? 그니까 그러니까. 상의만 딱 봐도? 좀 볼까요? 이거 주작한 거 아니죠? 아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 그럼요. 막 이런 스타일. 어? 제일 킨 게 179였는데 180 되시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그리고 와 이게 확실히 그런 어떤 키와 관련된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놨고 또 사이즈도 이렇게 아예 작은 분들을 위해서. 아예 작은. 이게 뭐야? X스몰 X라지. 우와. 내 작아도 이거 뭐야? 나 X스몰 처음 봐. 키 작아도 키 커도. 봐봐. 우와 X스몰 괜찮네. 뭐 이거 나를 위한 건데? 아 그렇지 댄군 이런 거. 나는 아, 웬만한 그래? 난 웬만한 사이즈에서 S를 입어도 밑단을 줄여야 돼. 아 진짜 아 이거 웃으라고 하는 소리. 그렇죠. 그래서 바지를 나 진지하니까. 바지를 다섯 개를 사면은 바지 하나가 더 생기는. 아, 연결을 잘라서 연결하면. 아 그러니까. 아 그렇지. 그런 5+1의 효과를 적용하고 계셨는데 아쉽게도 붐스타일과 함께라면은 아 안 되네. 앞으로는 그런 건 안 된다는 거. 아 근데 이거 진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저 같은 사람들한테는. 아 그렇죠. 전 그래서 심지어 막 검색할 때 키 작은 쇼핑몰 이런 거 찾아봐요. 아 키 작은 쇼핑몰. 네, 키 작은 남자를 위한 쇼핑몰 이런 거 있을 때 따로 있나 없나. 그러면 붐스타일이 딱 튀어나오는 거죠. 그렇지. 이제. 보통 그렇지. 없더라고. 그렇지. 키 작은 남자만을 위한 건 없어요. 그렇죠. 이야 이게 작은 게 뭐 티가 안 나네. 아 그러니까. 그러네. 다리가 다 길어. 이거 봐 X스몰부터 준비돼 있어. 나를 위한 거라니까 X스몰이 진짜. 그러니까 거짓말이 아니라 밑단 안 줄이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밑단 줄이는데 돈 들어. 아 이 바지를 줄이면 문제가 있는 거죠. 핫팬츠. 아 그럼 문제가 있지. 수영복도 아니고 핫팬츠야. 근데 그거 아, 알아? 기분 저거 입으면 내 무릎 온다? 나한테 무릎까지 와. 아, 그러니까. 오네 이분들도 오네. 봐봐요 딱 봐도 좀 냉정하게 보면 이 모델이 절대 키가 크고 기럭지가 긴 게 아니야. 아 그러니까. 근데 봐봐 이 모델 아까 179 제일 큰 모델이었어. 아 저분이 제일 큰 모델이에요? 느낌이 얼추 비슷해 근데. 아 그러니까 어 뭐가 다른 건지 잘 모르겠는데. 키가 그러니까. 안 작아 보여요. 그러니까 다 180이라고 보여. 붐 스타일과 함께니까. 어 이야 얼굴도 딱 어. 제가 평가하기 그렇죠. 잘생긴 얼굴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게 힘들어. 야 아, 그... 나도 저렇게 해놓고 저렇게 해놓으면 저 정도 에이 그래도 나와. 단군 아 그래도 그럼. 단군 한번 아 보여줄게. 아 그럼 앞으로 아 보여줘야지. 앞으로 그렇죠. 내가 붐 스타일 옷 입고 바뀌는 모습 보여준다고. 여러분 아 보여줘야지. 깜짝 놀랄 수도 있습니다. 어 천주야 코스 연결러니? 천주로 줘서 다 같은 사람인데. 어 뭐 키 작단 다리가 짧단 느낌이 안 들어. 좋아요. 그러니까요. 바지가 그렇게 막 다리 다 가리는 바지도 아닌데. 그러니까 핵심은 스타일이 깔창도 아... 없어 심지어. 깔창도 없어요 저런 신발이. 아 신발도 보여주네. 전문가라서 아는데. 아 그렇죠. 깔창 아, 없는 거야. 아 그렇죠. 전문가 나왔네. 아 키가 많아 1-2cm예요 저거는. 그러니까 아~ 자신 있게 다리를 벌려도 돼. 키 작으면 다리 못 벌려요 사진 찍을 때. 아 그래요? 확 낮아지거든. 아, 아 이런 게 있네. 벌릴 수 있는데. 아 붐살. 붐스타. 그러니까 이거는 키가 확실히 크잖아 이분이도. 기록적 키잖아. 키 커요. 네. 근데 느낌이 비슷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키가 커 보이고 이게 비율 문제거든. 그러니까 허리를 높게 보이게 하는 그런 게 있어. 다리가 아 허리 라인 잡는 거. 그렇지. 허리를 높게 잡고 다리가 길어 보이게 하려면 좀 슬림하게 입어야 되긴 하는데. 아 요것도 센스 있네. 와 모델 많다. 직원들. 아 직원들을 나이스케 TV 같은데 직접 이렇게 사용하는 홀스 같은 정신. 네네. 아 여기서 자기랑 비슷한 야 163 있네 김지혜. 어디 여자잖아. 163 여자잖아. 나랑 똑같아. 어 여자 평균이네. 어. 표준 여자 그냥 여자. 163이야. 어. 지혜님 전화 갔네요 나중에. 지혜님 나는 소개팅이라도. 어 밥이라도 한 끼. 아 그러니까 옷 어. 같이 공유해서 입으면 되잖아. 그러네. 하루는 내가 입고 하루는 지혜 씨가 입고. 그러네 여기 있네. 똑같아 나랑. 그러니까 163에. 그러니까 이렇게 48kg. 이런 옷을 입혀놓고 다른 남자들이랑 같이 서면은 이 느낌이라는 거야 지금. 이게 댕군. 저 청참범 저분이랑 체형도 비슷한 거 그러니까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카피디. 요게 이제 빗돌쯤 있는 거고. 아. 근데 그거 아세요? 여자는 남자보다 다리가 그래도 길어서 비율이 괜찮아요. 근데 남자가 163이면 지금
저 여자보다 훨씬 더 작아 보여요. 그러니까 아, 다리 때문에. 네, 네. 진짜로. 딱 봐도 다리가 그렇게 길지는 않은데 느낌이 안 나요, 그 느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세히 보면 네. 티가 나죠, 다리 잡은 네. 걸. 거기다가 붐 스타일이 보통 쇼핑몰이 아니에요. 어, 뭐죠? 이게 붐 스타일이 2004년 제가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이미 남성 의류 전문 쇼핑몰로 대한민국 10대 남성 의류 쇼핑몰에 들어갑니다. 아 그래요? 아 그럼 10장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 그때 고1이었는데? 음한 거죠.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철없던 시절부터 우리 사장님은 이미 인터넷 쇼핑몰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인터넷 쇼핑몰이 붐 스타일 때문에 붐이 일어나서 선구자네. 우후죽순 맛 생겼잖아. 선구자네. 근데 이미 그때부터 남성 의류 전문 쇼핑몰을 했고 다른 의류 전문 쇼핑몰들이 좀 어떻게 보면 좀 색깔 없이 그냥 막 생겼다면은 네. 붐 스타일 컨셉이 확실해. 확실하네요. 키 작고 평범해도 너처럼 보더 장군 마이저 장군 너도 큰 건 아니야. 아 그럼. 아, 그럼. 남편 규. 난 지혜씨랑 옷가락 같이 옷가락? 옷가락입니다. 아니 옷을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혜씨 연락 한번 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모델들도 아, 네네. 보면은 굉장히 그 체형별로 그리고 잘생겼다라는 느낌보다는 멋있다. 사실 옷잘 입는 사람들한테 잘생겼다는 결국에는 위에 뭐가 달려있냐고요. 멋있다라는 거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얼마나 잘 맞췄냐라는 거거든요. 남자는 원래 머리빨하고 옷빨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 비법을 저희가 앞으로 붐스타일과 함께하는 롤바타를 통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옷을 입으면 마법 같게도 게임이 끝나고 나면은 리그 포인트를 3점을 더 먹는다는 어마어마한 사실이 지금 밝혀져 있습니다. 사기인데? 사기잖아. 게임에서? 게임 끝나고. 아 챌린지 갖고 갈 수 있겠는데? 그럼요. 나도 그럼 나도? 아 그럼 아 근데 오늘 아쉽게도 붐스타일 옷을 안 입어서. 아 그럼. 붐스타일 옷을 입고. 아 오늘 안 입었네. 네 그렇죠. 나 이기면 3점 줘. 아 그 6점 올라. 붐스타일 6점으로 내. 그렇죠. 수가 없는데. 붐스타일과 함께라면. 오. 6점이 오르는. 6점은 9점 먹고. 괜찮아 못 이길 테니까. 알겠습니다. 감기가 잘 알려주면은 뭐. 그렇죠. 아, 그래야지, 난 무조건 그렇죠. 이기지. 자 그러면은 여러분을 챌린저까지 버스를 태워줄 최초 버스 쇼핑몰 붐스타일과 함께하는 롤바타. 첫 번째 경기 한번 게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벤 진행 중인데 오늘 뭐 하고 싶은 거나 우리 강 선생님께 배워보고 싶은 거. 평소에 제가 아예 못하는 걸 하는 건 좀 오바고 하긴 하는데 좀 이해도가 낮은 템포 위주로 아, 예를 들면 정글 하게 되면 자르반 네. 탑을 하게 되면 시바나 시바나로 잘하더라고요. 탑 시바나 재밌어. 아, 그런 거 아니면 원딜하면 케이틀린 이즈 빼고 나머지 이즈 빼고 나머지 근데 이해도가 완전 낮은 것들 있잖아요. 미드는 아예 미드에 대한 이해도 없으니까 너무 힘들 것 같고 그런 거 위주로 네. 해보고 싶어요. 일단은 제가 승리를 위한 비법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뱀픽이 시작돼요. 채팅이 가능지죠. 채팅창에 주문을 외우세요. 뭐라고? 키 작고 키 작고 느낌표 키 한글이 안 써져. 아 키 작고 느낌표 평범해도 평범해도 멋있어질 수 있다. 멋있어 오타 멋있어질 수 있다. 붐스타일 붐스타일 승리 승리 아니 그냥 엔터 누르라고 그럼 승리라고. 엔터 치면 돼요? 아 그렇죠. 엔터 시트키가 발동됩니다. 아 좋은데? 그렇죠. 시트키 어느 아 그럼요. 그럼요. 남들 알게 모르게 골드가 1골드씩 더 올라올 거예요. 영어로 한번 붐스타일 쳐볼까요? 아 붐스타일 틀 줄 알아요? 아 조금씩 느려지는데 타이핑이? 아 영타 원래 느리시죠? 아 영타 원래 느려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오해했네요. 그 제가 독수리타법이라 아 네네네네 아, 아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의 것을 좋아해요. 네 지금 어 저 아, 뭐예요? 저 뭐예요? 뭐 할까요? 블라디아 피즈 블라디아 피즈면 탑이 탑블라디겠네. 자르반? 자르반이 탑블라디 괜찮죠? 아니 정글 자르반 정글 자르반?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저는 자르반을 좀 정글을 배우고 싶어요. 자르반 정글, 자르반 자르반 정글 한번 오케이 네네 정글요 아, 네네. 정글 가게 갈게요. 네 우리 편이 왜 채팅이 없었냐 다 붐사에 검색해보고 있었어요. 지금 저 눈은 뭐 들어야 돼요? 방관하고 고댐 섞인 거 이거? 있어요? 아 괜찮죠. 어 딱 이거네. 딱 이거지. 에이. 아, 딱 이거네. 준비, 이거. 어 백인 것 같은데 이거. 아 20개 눈이 20개인데. 역시 프로야 준비가 돼 있어. 너 백인 것 같은데. 21구? 21구. 21구면 특성도 설마 준비가 돼 있나요? 이 세팅 맞나요? 어 아 맞지. 어 마방 다 빼고. 괜찮나요? 예. 예. 뜨뜻 미지근하다. 예. 아 이걸 할게요. 아니 그 방어로 빼고. 응. 미니언 데미지 감소로 찍죠. 아 미니언 데미지. 네.
네네 그거 가지고 이거까지? 네 그리고 체력 줘요. 이렇게 아예 이게 나은 것 같아. 이게 나은 것 같아요? 이게 나은 것 같아요. 야 이게 특성과 룸까지 다 준비돼 있어. 감사합니다. 아, 네, 방송 네. 방송 준비가 아 그러니까 철저히 태어날 때 일부러 이렇게 태어나고 단 팀장님 역시 아 그러니까 붐 스타일을 위해서 키 아니, 줄이는 것부터 그러니까 이렇게 태어났어 일부러. 그럼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키가 안 큰 게 아니에요. 키를 안 키운 거예요. 제가 대단한 사실 알려드릴까요? 네. 이게 중학교 때 키예요. 중학교 때부터 억제기를 만들어놨어. 중학교 때 붐 스타일이 곧 열릴 거란 소식을 전해 듣고 키를 억제해 놓은 거죠. 중학교 때 이거 이후로 안 컸어요. 1cm도 안 컸어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 진짜로 못 큰 게 아니에요. 안 컸어요. 안 컸어요. 제가 안 컸어요 일부러. 왜? 무릎에 이니비터가 있으니까 오늘을 위해서 안 큰 거예요. 그렇죠. 내 몸뚱이를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붐 스타일을 위해서. 아 진짜 네. 안 컸어요. 아, 그렇죠. 네. 네 중학교 3학년 때 키예요. 붐 스타일을 위해서 이렇게 온몸을 다 바쳤지만 오늘 1경기만 하고 내쫓깁니다. 아 네네. 일단 아 저는 한 경기만 하고 일단은 또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아 그렇죠. 2, 3부 준비되어 있는 분들이 저 말고도 많은 꼴뚜기들이 있거든요. 아 그렇죠. 너도 사실 꼴뚜기. 아 그렇죠. 저도 꼴뚜기 자리를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너는 좀 얼굴만큼 꼴뚜기 있잖아. 아 그럼 그럼. 여기만큼 꼴뚜기. 붐 스타일이 과연 대두들도 커버할 수 있는지. 아 맞네. 머리 큰 사람들을 머리 소두로. 붐 스타일 아 소두로 만들진 않죠. 소두로 보이게. 뭔가 멋지게. 소두가 멋있는 게 아니에요. 멋있는 건 그냥 따로 있는 거예요. 대두가 돼서도 멋있는 어떤 다른 거를. 그렇죠. 제3의 키가 크다고 멋있는 게 아니라요. 그거 맞아 맞아. 멋있는 게 멋있는 거예요. 맞네. 난 머리 크기 포기하고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포기한 사람들을 잡아주는 바로 그게 붐 스타일. 생각하면 나도 365일 중에 5일 정도 나도 멋있어 볼 때가 있거든. 그럴 때가 있어 가끔. 아 있죠. 5일 정도는 있어. 있죠. 바로 지금입니다. 상대 정글이 아무무예요. 아무무네. 아 죽여버리지 그냥. 진짜 말해야지 그냥. 알겠습니다. 죽여버리지. 아? 가겠습니다. 아 제 준비 좀 하겠습니다. 네. 네네네. 뭐 평소 자료만 플레이하기 전에 뭐 우리 조종사에게 궁금했던 점 같은 거 누구한테? 강키님에게. 아 그럼. 아무한테나. 선블루로 가나요? 우리가 지금 블루팀이죠. 도란검 시작해야 돼? 아니 마체트 시작해요? 아 도란검 스타트는 지금 약간 별론 것 같고 한물 갔어. 마체트로 시작을 하는데 이게 제가 어제 재밌는 얘기 들었어요. 어제 꿀팁! 새벽에 솔랭한다. 그 꿀팁 외에도 그건 사실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 그 꿀팁 외에도 이게 요즘 플레이어들이 다 블루 쪽에 와딩을 해요. 그 탑 쪽에 처음 시작할 때 탑 쪽에 와딩을 하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블루 시작해서 레드로 정글 돌고 바텀 게임을 하면은 바텀에 와드가 없더라고. 못 막는다. 맞네. 한번 꼬으면은 3레 탑 게임이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꼬으면은 이게 있더라고요 그런 게. 그러니까 인식이 한번 뒤지는 거죠. 여기가 실버긴 하거든요 근데. 네. 그래서 실버. 약간 뭔가 변수가 있진 않을까. 그럼 일단 평범하게 그냥 시작하나요? 와디아는 보고 결정하죠. 그거 마체테 오포션? 마체테 오포션. 알겠습니다. 마체테 오포션으로 우리 조종사가 네네 실버에서 탑 와딩 많이 해주나요? 뭐 그때그때 다른 것 같아요. 안 하시는 분도 있고 하시는 분도 있고 보통은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초반에 요정의 부적 사서 4와드로 그냥 시작하더라고요 보통. 자 그럼 딱 들어가기 전에 우리 조종사가 상대 조합을 봤을 때 자르반이니까는 한타 때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거 미리 딱 정해놓고 최고의 사이즈는 그거겠네요. 아무브가 우리에게 인식 들어왔을 때 상대 딜 라인을 끊어요. 우리 딜한테 딜 못하게. 그럼 제가 아무브의 궁을 맞으면 안 되겠네요. 예, 맞아도 아마 큰 상관 없을 거예요. 근데 딜 라인을 끊어라. 딜 라인이라면 블라디나 이즈리얼. 네, 이즈리얼 캐 뭐 피즈 정도는 뭐 끊기 힘드니까. 앞에서 어그로 좀 끌면서 난리 좀 쳐요. 탱커. 그 블라디미르가 유체화예요. 전멸이 없어. 아 맞네. 탑게임 피 육렙 되면 그냥 뭐 이거. 정글 이마스터예요? 저는 Q3